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글날 저녁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의 측정치 조작 사태가 불거진 지 1년 반이 흘렀습니다.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도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권고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최종 확정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2차 적발업체의 비공개 방침을 두고 여전히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20차례 회의 끝에 마련된 민관협의체 권고안의 기본 항목은 모두 9가지. 위반 사업장에 대한 합동조사와 오염물질 배출시설 공개, 환경감시센터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 등 1년 5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협의체의 권고안은 이달 말 열리는 21차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틀에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더 반영해서 다음번 회의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고안의 핵심인 여수산단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에 들어가는 용역비 57억여 원은 측정치 조작업체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2차 적발업체 명단까지 확보한 전라남도는 오염물질 배출량과 매출액 등을 고려해 업체별로 600만 원에서 최대 14억 원의 분담금을 산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분담금 납부 안내 공문과 납부 하약서를 포함해서 기업체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융부화재 제안서 입찰 공고와 평가를 12월까지. 전라남도는 그러나 재판 등을 이유로 2차 적발업체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단 인근 주민들은 1년 반 동안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 드디어 이번에 이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기업체들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대책을 세운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되자 전라남도는 검찰 및 환경청과 협의를 거친 뒤 2차 적발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감시단에 같이 가서 확인하고 보안각서를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달 말 협의체 최종 회의에서 권고안이 확정되고 위반업체 현황까지 공유되면 기업들에 대한 사회공헌사업 요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돌산 지역 주민들이 여수해상 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납부를 촉구하는 2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수 돌산의 미장단 협의회 등 7개 단체 회원들은 해상 케이블카 측이 매출액 3%를 공익기부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한 채 여수 시민과 돌산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케이블카 운행 중단과 여수시와 체결한 기부 약정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1차 집회 직후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돌산의 미장단 협의회 이창호 회장은 건강 상태가 악화돼 오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남에서 어제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밀접 접촉자인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목포 70대 여성의 구체적인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동선 확인 등을 포함한 긴급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지역 감염 136명, 해외 유입 40명 등 모두 176명입니다. 오늘은 574도를 맞은 한글날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강진의 한 미술관에는 이보다 더 큰 세종대왕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읍 산자락에 위치한 강진미술관. 미술관 앞마당에 온화한 표정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입니다. 동상의 높이는 6.3m, 폭은 4.8m 규모로 무게만 12.6톤에 달합니다. 기단석을 뺀 동상 자체 크기만으로 봤을 때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보다 더 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광화문에만 이 세종대왕상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강진에 여행 와서 보니까 이렇게 더 큰 세종대왕상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강진 미술관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은 김재영 관장이 사제 10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교육청과
학생들의 미술관 체험학습 추진을 위해 의견을 나누던 중 우리나라 위인들의 동상 설치 제안을 받고 제작하게 된 겁니다.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인우 동상을 미술관에 설치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세종대왕을 한 번 더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세종대왕. 강진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세종대왕 동상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한 고흥 지역에서는 요즘 석류가 수확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길었던 여름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석류 작황이 크게 부진해 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군 과양면의 석류 재배단지. 청명한 가을 햇살 속에 붉은 빛깔의 석류가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공적 90여 헥타르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는 난대성 과일 석류는 이제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석류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표정은 어쩐지 어둡습니다. 올해 작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100여 톤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평년 생산량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인한 수분과다로 병해가 많았고 작과 불량에 태풍에 의한 낙과까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병충해가 만연하다 보니까 많이 열매를 맺지 못했고 또 맺은 것도 다 쏟아지고 그래서 예년보다도 훨씬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 수확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또 상품이 좋지는 못해요.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수매 가격은 상품 기준 킬로그램당 6,000원 선으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석류는 국내 수급량의 98%가 외국산이어서 국내 시장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수입산이 값싼 수입산이니까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지 그 사람들하고 맞추려고 보면 대지 너무 가격이 동떨어지다 보고 예를 들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면 저희가 국내산 우리 국내산 소비자가 살 찾는 양이 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흥을 대표하는 고소득 작물 석류. 올해 고흥의 석류 재배 농민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부진에 더해 자연재해로 수확량까지 감소하면서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정부가 선정한 양곡 저장 창고의 절반 이상이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정부가 수위 계약한 양곡 저장 창고 가운데 30년 이상 된 시설들이 69%였고 품질 유지를 위한 저온 창고도 12%에 그쳤다며 정부의 양곡 관리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들의 운영 실적과 만족도를 따지는 등 정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자체 경쟁을 통해 양곡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시가 스카이큐브 인수 운영과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스카이큐브 인수 과정을 순천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6일 순천만 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스카이큐브의 운영 방안과 시설물 활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글날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 오후 3시까지 정부 24의 주민등록 관련 업무와 무인 민원 발급기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번 중단 조치는 4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전남 지역에 설치된 민원 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비롯해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등 주민등록 관련 27종 업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3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이 81개가 있지만 70m 이상의 고가 사다리 차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